고종필. 네. 됐어. 네. 7단. 예. 유도 7단. 네. 40. 어. 네. 7년. 조용해라. 어릴 때 내가 밤새끼 1, 2급일 때 아이씨 이렇게 해야 돼. 16살 때 이 밤새끼 묶었을 때 아직 검은 띠는 아니고 그때 아버지가 내하고 거리를 걷다가 아버지 후배를 만났는데 아버지 후배한테 아버지가 내 자랑하는 것을 유도를 한다는 자랑하시는 걸 보고 그때는 내가 좀 유도도 소홀히 게을리 농띠를 쳤는데 아버지에게 검은 띠를 묶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된 게 지금의 관장 자리까지 왔는지 모르겠네. 네, 모관리에 대해서는 이따가 직접 보여드리기로 하고. 둘, 셋. 소주. 이 운동은 나름대로 개발도 하고 텔레비전 같은 데에서 뭐 드림팀들 하는 거에서 배우기도 하고 그랬고 도복을 입고는 일주일에 요즘에는 한 번만 하고 가르치는 건 날마다 하고 있고 체력 훈련은 이틀에 한 번씩 하는 걸로 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이게 이틀에 한 번 누워서 벤치 프레스를 하고 또 이틀에 한 번은 삼두를 위해서 덤벨 운동을 하고 식사는 아침에는 사과 반쪽 불가리스 한 병 멸치 한 10마리 정도 그 다음에 떡 반쪽으로 아침을 때우고 점심 저녁은 뭐 평범하게 절대 해졌을 때는 육류는 섭취하지 않고 도장 이름은 국사관 유도장 초대 관장님께서 내가 3대 관장이고 초대 관장님께서 박천택 선생님이 해방되던 해 1945년 10월 달에 체육관을 설립을 하셨으니까 67년이 되었고 내가 맡은 지가 1982년 12월 달에 맡아서 지금 30년이 됐네.
네, 며칠 전에도 조준호 이번에 동메달을 딴 조준호와 조준호 아버지를 만났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유두의 열기도 강할 정도로 유두의 층이 많이 두터워서 각 중량급은 어떨지 몰라도 한 83kg 이하급 이하에서부터 60kg까지는 선수층이 두툼으로 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세계대회에서 좋은 성적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네요. 유대에서 가장 좋아하는 기술은 왼쪽 소매 들어 매치기. 내가 이걸 주특기로 해서 많은 시합장에서 사용해 왔고 또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왼쪽 소매 들어 매치기가 제일 선호하는 기술이고 4년 전 광주 전국체육대 때 동호인부 35살 이상급에서 59살 나이로 출전해서 30대 선수들을 다 한 판씩 이겨가지고 최우수상을 거머쥐었을 때가 제일 감동스러웠습니다. 유도를 사랑하는 이유는 모든 운동을 통틀어서 유도처럼 인간적이고 또 내 몸을 방어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운동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운동은 공격적이고 파괴적이지만 유도는 부드러움과 방어적인 운동이다 보니까 여성들도 괜찮고 나이 들으신 분들도 해도 괜찮기 때문에 유도를 사랑하는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유도의 교육 방법은 많이 바뀐 건 없고 예전에 비해서 이제 강함이 많이 빠지고 부드러움으로만 지도하다 보니까 배우는 학생들도 강한 인성보다는 부드러운 인성을 많이 갖게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끝. 감사합니다. 장마와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좀 보자. 자, 병이. 우리 가봐. 하지만 다시 가봐. 진짜 기절 안 당했지. 처음에 당했을 때 죽었대.